어떤 게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절세미녀 덕분입니다. 예. 천하의 상또라이.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집더라. 꼭 집더라. 집더라, 꼭. 칠집 막, 응? 그런 거 떠라. 집더라. 자, 6원페어로 시작합니다. 686, 6869, 예. 별로입니다, 패는. 예, 콜이죠. 다 같이 콜 가자. 쿼터는 부담 없습니다. 쿼터는 부담 없어요. 자, 하여튼, 요거에 이제 또 흥분해서 하프 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안 칩니다. 지금 판 키울 필요가 없어요. 6원페어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냥. 커 봐, 9투 되잖아. 이런 거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 9투로 안 붙습니다. 얘가 받아주면 좋겠는데, 아따. 나는 안 받아도 딸 애들이 받았으면 좋겠어. 패를 보고 싶어. 근데 그 패를 보려면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죠. 자, 액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에이스퀸. 자, 넘버 2가 필요한데요. 액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이젠 액면도 필요 없겠는데요. 예, 그냥 푼돈 먹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아, 요새 모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극성. 와,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모기들. 와, 특수부대 나온 모기들입니다. 뭐 미친 듯이 빨아듭니다, 요새. 네, 좋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홈 매트. 네, 요걸 또 샀습니다. 그 기계 있잖아요. 자, 일단 일경 659조. 네. 660조 있었다 생각하고 660부터 시작합니다. 660. 오늘은 흑자가 날런지 적자가 날런지. 자, 3 필요하죠. 아까는 2가 필요했는데. 자, 그러나 이렇게 1, 2, 3 이렇게 가운데 이빨 빠진 거 요런 거는 끼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네. 이런 거는, 예, 그, 부담이 되는 금액에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막뜰줄 알고, 이거 봐, 안 뜬다니까. 안 뜨는 게더 맞죠? 그 확률이 얼마나 적습니까? 예. 양쪽에서, 뭐, 예를 들어, 2, 3, 4, 이래서 1이 뜨든 6이 뜨든, 이런 것도 확률이 낮은데, 사실은. 근데 그럴 때막 후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기다 바닥패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3이 필요한데 바닥에 다 깔렸어. 근데도 3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Unbelievable! 예, Unbelievable 하죠. 8이 두 개가 있는데 난 죽을 테. 내 패가 별로니까 죽었지. 하프 두번 쳤다고 죽은 게 아니고. 아이쿠. 자, 저때 이제 9봉이냐, 8봉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8, 8에서 쳤거든요. 이제 8봉일 확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9봉이었으면 빵빵빵 쳤을 텐데, 죽을 것 같죠? 다음 방입니다. 왜 돈을 그렇게 길바닥에, 헨젤과 그레텔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닙니까? 콧물이 나죠? 예, 오늘, 낮에 페인트를 칠했더니, 아, 이 페인트 칠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알 겁니다. 막 물, 그, 씻나 잘못 넣으면 좀 더, 너무 묽어지면, 막 그, 흐르고, 너무 또 되게 하면 너무 찐득거려서 칠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바닥에 찔찔 흘리고 막, 자, 마봉이라고 또 미친 듯이 치는 분들 있거든요. 풀하우스 됐을 때뭐 많이 먹자고 막. 안 됩니다. 그봉뜬걸 애들이 몰라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빡 변신했을 때, 봉 자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막 봉만 잡으면 포커 다음, 아이고, 애들이 막 올라가네. 아.
아, 이거 이제 판단입니다. 왜냐면 오른쪽 아래가 육집이고 내가 마집이면 큰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만 말라버리면 요렇게 되면 이제 삥나라. 아따, 커튼 더 먹겠다는 뜻이죠. 예, 애들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봉 잡았을 때안 좋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안갈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한 장에서 혹시 되면 그래서 또 돈을 많이 잃죠. 게임에서 또 이런 걸 줘서 끝까지 따라오게 해서 또 계속 빼먹기도 하고요. 넌 나에게 굿땡을 주고 정마담에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려는 거지. 알어 이런 거. 아, 국물이 나네요. 오늘 그 신나를 좀 만져서 그런가? 아, 콧물이 나네요. 자, 다이아넷. 이런 것도 지금 희망고문이거든요. 이래놓고 뒤에 가서 쭉 말려버려요. 예. 오늘도 게임회사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예. 넌 돈을 오늘 놓고 가야 되는 게네 역할이야. 넌 오늘 예금하러 온 손님이라고. 예, 요것도, 이거 더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져요. 저는 그렇게, 예, 집니다. 아, 예, 미리 얘기한 거잖아. 지금 주고 뺏고 주고 뺏고 오늘도 역시 게임회사는 저한테 돈을 내놓는 걸 강요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왜 강요를 할까요, 저한테? 왜일까요? 이거 뭐 가상의 돈이지, 얘네한테는. 근데 저한테 왜 돈을 계속 뽑아내죠? 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 계속 이랬잖아. 열받지 않냐? 아이템사, 이겁니다. 아이템사. 좋아집니다. 이것도 지금 댓글. 자, 제 페이지 계속 보세요. 꼴릿꼴릿합니다. 애가, 스트레이트도 될까 갈까? 플러시도 될까 갈까? 뭐, 이렇게. 아, 이렇게. 하도 많이, 예, 해봐서 이제 게임회사 직원들이 맞다고 할 거예요. 맞아. 우리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특징이 원패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렇게 좀돈 뽑아내려고 할 때는. 책이란 대고 해야지. 카투가 그냥 가자는데 마투가 어딜 가 그러고는 돈을 뺏기네요. 꼬릿한 걸 줍니다 계속해서. 죽어버립니다. 여기서도 미련한 분들은 또아 다음에 클럽에 들어오나 한번 볼래. 자, 이렇게 또 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섯 장몇 장이요? 다섯 장. 여기서 죽을지 살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뜹니다. 이러면 이제 몇뜰것 같잖아. 그래서 또 마지막 한 장을 여기서 이제 싸니까 갑니다만은 뻥을 한번 쳐볼게요. 막 상대가 하프 치는데도 또 받는 분들이 있어요. 육구에서 가져가. 오늘은 그냥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 콘텐츠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얘들은 저한테 잃어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뽑아냅니다. 저한테 잃을 역할 해주면 나한테 뭘 주겠다가 아니라 넌 오늘 저 어떻게도 계속 잃을 거야. 그러니 아이템을 사 이런 거죠. 야, 코라고 얘가 이기고 원래는 또 그럴 텐데. 예. 아까 660이었죠? 지금 한 30조 잃었습니다. 개패죠? 네, 이런 건 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터득한 거는 이런 방은 빨리 옮겨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분하고 열받는다고 나이 방에서 내가 여기서 끝장을 내버릴까? 끝장납니다. 본인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절을 옮겨줍니다. 절. 템플 사원이죠. 차라리 이런 방이 낫습니다. 이렇게 다 세는 사람들이 오는 거. 어휴, 승리를 따내잖아요. 박수 세번 시작. 예, 네, 첫 승리. 사람들 온다. 죽어주자, 죽어주자. 이거 뭐 이거 사람들 있을 때 빨리 죽어줘. 뭐이 정도쯤이야. 뭐 삥을 치고 있니? 사람들 나가기 전에 그냥 안 기다립니다. 사람들 들어왔다가. 어휴, 나 뭐 뭔 짓을 하려는 거야? 따닥. 아우, 치사한 짓인데. 예. 성격 나쁜 애들은 이런 거 짜증 많이 냅니다. 콜. 콜. 따당 나오죠? 웬일이야. 따당이 아니라 하프 나오죠 그랬는데. 아, 저 절세미녀 10일. 예, 동네 미친년 또 왔습니다. 예, 이제 스타가 됐죠? 쟤는 어릴 때 돌잔치 때 아, 짜증나. 옆에 사람이 짜증나는데 그 말을 얘가 집은 거예요. 돌잡이 때. 예, 저러고 다닙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정말? 왜 저러는 걸까요? 예, 또 이제 시간 딜레이까지 하죠. 예. 아, 나 강퇴 버튼 있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쓰레기 처리를 하고 올게요. 아, 지금 또 강퇴하자 그러면 이 애를 절세미녀 11 이 또라이라는 걸 모르는 애들은 또 강퇴 투표 반대를 합니다. 그럼 또 아깝게 기회를 날립니다. 그래서 얘가 또 또라이 짓을 할 거거든요. 개가 똥을 못 끊듯이 쟤는 또 좀 이따 또 설레발 칩니다. 그걸 인지시킨 다음에 강퇴시켜야 돼요. 예, 저거 저 짓을 좀 보여줘야 제가 강퇴하자고 할 때 찬성표가 다 나옵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강퇴가 안 되거든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 절세 또라이죠. 절세 또라이. 이거 절세 미녀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또? 예, 저 프라우스네요. 예. 아유, 고맙다. 어머, 내 강퇴 버튼 안 누르고도 절세 미녀 괜찮은데? 돈까지 주고 좋네. 쟤 알아서 나가고. 이 강퇴하기 있죠, 왼쪽 아래. 여기 한 번밖에 없어 기회가. 만약 강퇴시키자 했는데 안 되면 나 이제 그 권한이 없어진다고. 자,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데 절세미녀 11이 오면 강퇴 부탁드립니다. 탑이 잘 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7 한번 받아보자. 금액이 안 비싸니까. 싸니까. 얘 또 액면으로 밀고 오죠. 죽어야지 그래도. 절세미녀가 돈 벌어도 진짜 11조 벌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11조를 받았네. 가보죠. 대남. 아, 이거는 삥을 쳐야죠. 예, 네, 죽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미련 못 버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트레이트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근데 뭐 K 하나 있다고 카투 될까봐 또 들어가고. 하프 쳤던 애들은 왜 그러죠? 지가 돈 내고? 칠 거면 끝까지 쳤어야지. 하프를 욕구에서 매겼으면은. 어후, 종류별로 다 모아놓네. 과감히 죽어줍니다. 예, 이걸로는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이상한 맛. 예. 자, 이게 포커인데 앞에 뭐가 붙죠? 세븐 포커. 왜죠? 일곱 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섯 장이면 두 장 남았는데 스티플 떠버리네요. 예. 저분은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돈을 잃었지만 스티플한테 저 정도밖에.
플러시 잡고 저 정도밖에 안 뜯긴 거는 오늘 좋은 일 하셨었나 봐요. 선행 어린이상을 받았습니다. 저 정도밖에 안 뜯긴 건 다행인 거죠. 자, 이렇게 꼴릿하게 줄 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포커도 관리지, 이게 막, 여기서도 또 애들이 이제, 이거 뻥으로 알면 좋은데, 이것도 내가 이런 거 될 땐 또 애들이 다 눈치 깐다? 또 에이스 플러시 아니야? 나 무서워. 하도 당해갖고. 자, 일단은 660에서 77이니까, 17조. 그렇네요. 우리 절세 미녀 덕분입니다. 예. 천하의 상또라이.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집더라. 꼭 집더라. 집더라, 꼭. 칠집 막, 응? 그런 거 떠라. 집더라, 이럴 때 떠야 돼. 이럴 때 떠야 돼. 치고 나와. 에이스 플러시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 저때 집이었으면 막 치고 들어오거든. 제가 3집일 거라 생각하고 막 치고. 그럴 때 떼돈 들어오는 건데. 빌 게이츠랑 어깨 동무 하는 건데, 그때. 아, 집에 안 뜨네요. 오늘 잘 붙어주는데? 레드캣 내 얘기 듣고 있니 혹시? 그러나 저걸 봐야죠. 저는 지금 10 플러시에서 조금 마담 플러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콜을 받지는 않죠 저기서. 어머, 어떻게 근데 삥을 그렇게 받아 너는? 그래도 네가 나한테 준 돈보다 덜 가져갔지 뭐야. 내 마음이 아프잖아. 더 주고 싶었는데 그 돈만큼은 내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우리 어떻게 삥을 콜 받지? 집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뭐. 아, 그 삥 콜만 안 했어도 나도 안 질렀다 진짜. 자, 최근 쟤는 뭔가 잡았어요. 자봉이라도 잡았죠. 자봉침 기름이라. 잘은 나한테 있는데 저게 지금 심상치는 않은데요. 일단 쳐봅니다. 제가 무너지면 돼요. 아야,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 별거 없었죠. 마지막에 스트레이트가 되네요. 자, 다시 적자 폭이 3조가 생겼습니다. 그 한 방이 컸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10판을 치거나 20판을 치거나 그 끝낼 때 내가 흑자였냐 이게 중요하죠. 한 판 한 판 뭐 예를 들어 만 원씩 10판 이겨서 10만 원 하네랑 만 원씩 9판 잃다가 마지막 판에서 100만 원 따네랑 누가 잘한 겁니까? 몇 점 몇 승 필요 없어요. 돈을 누가 땄냐요. 일어설 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승률 나오거든요. 승률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뻥카로 승률을 좀 올릴 수는 있겠지만 많이 먹은 게 중요합니다. 쿼터는 나도 모르게 약해질 때 나오는 건데 하프 쳤다 쿼터 내려가면 아이고 빙 한번 쳐보자. 그렇지 원페어이니 뭐 이렇게 내가 빙 해준 게 고맙지 얘는. 카드는 보고 싶고 AJ5 스페이드 Number two, five one pair. 이때 이제 스페이드가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한번 이렇게 가봄직은한데요. 예, 그러나 이제 막장에서는 이건 이제 애들이 약해 보이니까 한번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제 패들이 안 좋으면 공으로 아야 짜투 그냥 먹자. 받을 겁니다 얘는. 왜? 아토니까. 야, 너 진짜 그렇게. 얘들아, 나한테 왜 그러니? 자, 20조 마이너스 상태죠? 660에서. 자, 짜류K. 1이 1비 하지 않습니다, 우리. 4원.
펴봅니다. 4가 안 보이니까. 뻥카 시도하죠. 예, 다 죽고. 이제 마담이, 아, 저 마음이 부담스럽죠. 그러나 금액이 좀 부담 되겠는데? 부담 됩니다. 예, 그렇죠. 이건 기획 뻥이죠. 처음부터 뻥칠 생각으로 빙 하프로 가는 거죠. 예, 잘 먹었네요. 자, 적자 규모를 7조로 좁혀놨습니다. 8조네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뻥을 치기도 애매하고요. 계란 노른자 두 개 떴고요. 잭 잘 쳤네요. 오봉한테 오봉으로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죠. 또 봉이 책을 또 받아줍니다. 예. 90JQK인데 이런 거, 자, Q자 퀸이 필요한데 네 장이 있잖아요, 퀸이. 근데 두 장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어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왼쪽에 또 깔렸네요. 이런 건 지금 책이니까 공짜니까 내가 콜 받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저쪽에서 하프 치고 나오는데 뭐 5조 내야 돼. 안 가는 겁니다. 그 세 장 나오고 한 장에 또 나머지 올 카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카드에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막 광분해 갖고 이러는 분들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올 것만 같아 막.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방에는 아이템 빨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하면 또 흑자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왼쪽에서 싸움이 잦은 거 보니까 누군가 하나는 자신 있나 본데요. 예, 이쪽에는 지금 이 왼쪽 밑에 계신 분이 계속 지는 구조로 가네요. 이번에도 지금 아까도 아투 주고 트리플 주고 나만 아니면 돼. 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얘가 빙을 쳤으니까, 아이고, 아유 좋습니다. 이때 내가 짭 집으로 가면 대박이고요. 짭봉으로 마르면, 예, 이때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안녕하세요 조영필입니다. 예, 이때는 집 안 되면 죽을 거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잘 들었죠. 얘 오른쪽 스트레이트는 지가 먹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삥에 콜만 받는 거 보면 그래도 좀 조절하네요. 느낌 오잖아요. 막 오 잡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봉 잡았다고 막 후려치는 사람들, 그분들은 자기 지갑을 땅바닥에 후려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좀 느낌이 또 안 좋아집니다. 조금은 1위 1비가 아니라 자 6 들어와야 되죠. 예, 네, 저러면 안 돼요. 스트레이트가 돼도 집니다. 이 정도 자신감이면, 라크베르와 상의한 피부, 자신있게, 맑게, 아름답게, 얘는 뭐니. 이렇게 돼도 않는 걸 치면 안 되죠. 여기서 한번 더 쳐보든가. 예, 네, 근데, 간본 거죠. 쳐봤을 때 애들이 좀 쪼나 안 쪼나 보고. 자, 다음 5, 8, 4. 이거 뭐, 이걸로 뭘 만들어요? 이걸로. 자 지금 660이었으니까 지금 21조 예, 적자죠. 예, 그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얼마 갖고 시작했지. 지금 게임이 중반을 넘어섰는데 제가 한 3, 40분 치니까 예, 중반을 넘어섰는데 오늘 쇼부가 나겠다 안 나겠다 이렇게 보면서 아유 배터리까지 도와주질 않아요. 자 일단 또 기분 전환 차원에서 그 샘플을 앞에 놔줍니다. 그러나 에, 역시 계속해서 기근에 시달리네요. 에, 다행히 콜 받아줍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때 한번 아유 얘야 내가 빗발했잖니 인 죽어줘야 됩니다.
얘는 왼쪽에는 플러시가 되지 않았나, 또는 모양이 저렇게 될 때 또 한번 벙커를 시도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지금 기가 죽어 있죠. 예, 다이다이 줄초상 어머 봤습니다. 봉 마운틴 좋습니다. 요 역으로 오히려 마운틴이나 뭐 스트레이트 모양이어서 애가 딱 치고 나는데 플러시일 때 더 잘 먹죠. 사실 예, 갑니다. 따라가죠. 예, 또 꼬릿한 거 주죠. 요거 원페어나 투페어 이거 뭐 여기서 막 나 뜰 거야 이러고 막 세리는 분들이 있는데 안 뜹니다. 예. 이건 밑자 본전이니까 치는 거고요. 예. 자, 6-4에 예, 현재 스코어 18조 적자. 자, 6원페어가 들어오면 뭐부터 봐야죠? 6 깔렸나 봐야죠. 6알이 안 깔려 있고요. 자, 아휴, 굴만합니다. 자, 5가 있나도 봐야죠. 5가 필요한데 2조 비싼데 카드 한 장 값으로는 안 뜨잖아요. 엔하프 칠 수밖에 없죠. 네. 뻥이었어도 밀 수밖에 없죠. 자, 21조. 예, 텐을 버려버립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제작비 들어갑니다. 지금 원표를 지금 포기하고 했는데 사실 없어. 7,8,9,10 예, 이렇게 되면 스트레이트가 돼도 집니다. 이거는 왼쪽은 뭐 플러시 된 것 같고요. 뭐 제가 나오는 거 봐서는 예, 여기서 책이 웬 말입니까? 아까 그 돈은 어디서 뭐 빌려온 거 아니면 훔쳐온 거야? 뭐야, 네 돈이잖아. 왜 그랬어? 자, 여리디 여린 이원페어로 예, 앞에 세워주고요. 옛날에 슈퍼맨하고 람보하고 원더우먼하고 방구로 촛불 끄게 했는데 슈퍼맨하고 람보가 있는 힘껏 꼈는데 못 껐잖아요. 근데 원더우먼이 난 여자니까 팬티 내리고 좀 해도 돼? 그래라 그랬는데 펜트 내리고 풍 꼈는데 촛불이 꺼진 거야. 그래갖고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10만원씩 내긴데 너 10만원 주고 어떻게 됐나 봤더니 촛불 위에 콩나물 대가리가. 예, 자 게임에 집중합시다. 어머! 예, 이때 침착합니다. 이때 어머 이때는 괜찮습니다. 제가 6집만 된다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애들이 나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게임 회사가 오늘도 앙다구니를 부립니다 저한테. 예. 얘 눈치 깠어요. 어 좋습니다. 얘도 아이씨. 근데 얘는 이제 콜을 받으면 안 됐었죠. 예, 안 됐었죠. 이때는 전 죽어버립니다. 저 많이 보셨잖아요. 전 플하우스 잡고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역시나 예, 상대가 더 좋은 높은 플하우스였고. 그 많은 돈을 잃었죠. 자 지금 660이었으니까 한 38조 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어우 놀랍네요. 아, 갑자기 흑자가 됐네. 이런 거 한방. 그러니까 일어날 때 누가 땄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딸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딸 때까지 하겠다 막 진짜 그게 실제 게임이라면 가산탕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농번기 아니 농한기 때 전국 다니면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타짜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막 사기치는 놈들이 농부들 다 죽였잖아요. 딱 해줬다 이뤄졌다 딱 해줬다 이뤄졌다 그 다음부터 무조건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전답 문서 다 가지고 옵니다. 잔인한 거죠. 그 분명히 농약 먹고 죽을 거 알면서 그 새끼들은 그 사람 죽는 거 알면서도 자기들 돈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그 남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저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 조만간 보급될 것 같은데, 어플을 깔아두면,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솔직히 막 떨거든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통화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목소리를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보이스피싱 그 목소리다. 그러면 자동으로 경찰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 아, 박수 보냅니다. 그거 누가 개발했는지, 예, 경찰청에서 개발했다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통화하는데 그 상대방 목소리, 음성 그 형태나 이거를 딱그 어플이 인지를 해서 보이스피킹이다. 그러면 이제 사기를 해주죠. 사기라고. 자, 아직까지 30조 흑자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게임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10분만 더 치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 30분만 쳤는데 요새는 조금 보너스 타임으로 10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치는 줄 아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한 10경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하루 30분 정도 합니다. 예, 예전에는 25분, 30분 쳤죠. 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가끔 이렇게 한글로 팝송도 올려야 되고요. 또 쉬는 날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미련 버려야 됩니다. 둘이 싸우게 놔두고, 왜 좋은 표 왔을 올 때가 있을 텐데, 자연적으로 그때를 기다립니다.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한 9분여 남았는데요. 그 안에 조금 더 흑자폭을 넓힐지, 간신히 흑자 해놓고 적자로 오히려 내려올지, 그게 적자 생존이네요. 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때 제가 합포를 한번 쳐보면, 아유, 안 치길 다행이네요. 예. 오른쪽에 어유, 둘다 진통입니다. 지금, 예, 하프 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책나오면 끝장이죠? 삥, 어유, 야! 나좀 저렇게도 버리는구나. 예, 저렇게도 버리네요. 퀸을 앞세웁니다. 매담. 옛날에 홍콩 영화 마담 시리즈가 많았죠. 예스 마담, 땡큐 마담 뭐 이런 거. 그때는 진짜 홍콩 영화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빼갔죠. 그냥 뭐 주윤발의 성냥개비만 물고 있어도 막 극장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봤죠. 땡. 공고성 있어 공성 방사능 엔주 에르 봉성와 궁 개구이 에르 공성 방사와이 엔 하사히 호시야왕 응야모 한국군 공성공 에르모 인성 푸세용 앙광 반따라란 따라라라라란 나와 뜯었어, 봐. 땡이! 오랜만에 실러! 꼭 악당 목소리. 후하라라라라라라! 치고라!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거 잡고 이 돈밖에 못 먹을 땐 가슴이! 그리고 옛날에 그 장국영, 뭐. 인기가 많았죠. 그래갖고 그 투유라는 초콜릿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투유에 이제 Running in the rain for you, I wanna give my life to you. I remember the day when you were happy together.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갖고 장국영이 사랑해요 투유.
그말 한마디에 그냥 주유가 팔려나가고 그냥 주유발이 어디 가는지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악셀 때려 밟고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윙탑에 그냥 올라타면서 사랑해요 밀키스 하니까 그게 또 그해 가장 많이 팔린 그 음료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근데 이제 장국영 씨는 사실 같은 스타였는데 중화권 스타였는데 참 비극적인 어떤 삶을 마감을 했고요. 주윤발 씨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갖고 지금 다 내놓고 차도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 동네 청소하고 다니고 굉장히 존경을 받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돈 갖고 뭐 마약하고 이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내놓고 자기가 정말 그거 쉽지 않은데요. 사랑해 엄마의 케이스 그때 저도 사 먹었거든요. 잘 사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자, 저는 지금 흑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660이었는데 39조 흑자. 그러나 매가리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39조 흑자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쉽지만 않습니다. 자, 이제 4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한 번의 빅뱅.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레미파솔라. 나의 꿈은 사라지고 사필요한데 왼쪽에 바닥에 두 개가 깔렸어요. 과감히 죽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치고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을래라고 얘기합니다. 된장이어도 그짠걸 먹잖아. 근데 똥이었을 때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예, 물가를 왼쪽 아이가 올려놓고 빠지죠. 어이쿠! 풀하우스. 에이스 플러시가 가장 좋은 먹이죠. 상대가 풀하우스 잡았을 때 에이스 플러시만큼 이쁘고 귀여운 애들이 없어요. 예. 아까 제가 먹었듯이요. 마마 텐카 4. 애들 경계하면서 들어오죠. 자, 90제이 QK죠. 이때는 제이가 지금 왼쪽에 하나 있지만, 이건 그게 뜰까봐가 아니라, 뻥카용으로 한번 합니다. 지금 근데 얘가 치고 나올까? 얘는 스트레이트 됐다고 봐주는 거죠. 오른쪽 아이는. 책라면 나 이거밖에 없어 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 좋습니다. 이런 거 보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재밌죠. 스트레이트겠고요. 그렇죠. 너 스트레이트인 거 내가 알아. 그러니 너 이길 수 있어라고 들어오는 아이를 꼭 이렇게 까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뭐 땀새? 미련 때문에 떠나간 사랑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알수 없는 첫 대인데 육봉 한번 의심해 보죠. 먼 길이기에 어휴. 나 한번 가볼래. 우리 구독자님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러고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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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죽어! 네, 좋습니다. 네. 이 아이는 이제 장사 망쳤죠. 액면에 666 뜨는 순간. 악마의 숫자죠. 저 친구한테는 진짜 악마의 숫자죠. 666이. 근데 예전에 말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헤비메탈 음악, 뭐, 그거 사탄의 음악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밴드, 교회에서도 막 북치고 드럼치고 막 전자기타 치거든요.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 와! 막 이거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악마의 음악이라더니. 그 찬송가를 이제 찬송가를 가스펠이라 그러나 복음성 그거를 이제 현대 젊은 저게 맞춘 건지 몰라도 여당간 가다만 띵띵띵띵띵 와우 할머니 여당강에서 만났네 복 받아 뭐 이러면서 합니다. 실제로 막 드럼 뚱까 뚱까 그들이 욕했던 그 음악이 이 예전에 저 어릴 때그 전도사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악마의 음악이 이 심장 소리하고 맞춘대요. 그래갖고 움찔, 움빠, 움찔, 움빠, 움찔.
근데 나중에 그분 어디 교회 계시다는데 그분이 지금 그 찬양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됐다 됐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러고 하는데 어쩌라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릴 때인데 그 어린 마음에 과자 뭐 초콜릿 먹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초콜릿 좋아했고 그랬고 그때 그 감사원금을 어머님이 3,000원인가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00원을 꺼내 썼어요. 초콜릿 그거 하나 사 먹는다고. 근데 얼마나 애가 순진했는지 1,000원 뺐으면 봉투 교회 많았거든. 그럼 이렇게 빼서 2,000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3,000원 채로 냈어. 근데 나한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많이 가르쳤던 담임 여선생 단탱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가 3,000원인데 2,000원짜리 냈어요. 가서 방 빗자루로 날 때리시는데 내가 빗자루고 내 몸이 빗자루가 됐어. 엄마가 때리면 난 막 그 굴르면서 집안 청소를 브라이트 세제로 닦은 것처럼 깨끗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선생님 덕분에 나는 그 정직을 배웠어를 배웠을까요? 아니 불러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즉발로 그냥 아니 애새끼가요 돈을 삥땅을 쳤어. 아셔야 돼. 당신 자식이 그런 새끼라고요. 오면 빗자루 쓸어주세요. 그런 거잖아. 예. 그 선생님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저는 아직도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아 얘들 왜 이러니 오늘 나 흑자 좀 보자. 유난히 이렇게 빅매치가 많이 일어나네요. 과연 잘한 건가 싶어요. 나는 그냥 1,000원 어린애 마음에 그랬다가 집에 오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그때 내가 영어를 공부 안 할 때니까 국문 한문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영문을 모르는 애를 또 영문도 없이 때린 우리 엄마도 너무했고 잘 타일렀어야지. 주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 용서와 평화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빗자루질을 하시니까 내가 그때 교회 가서 그 선생 보고 어땠겠습니까? 근데 불교 남자랑 결혼하더라고. 진짜로 이거 실화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여자가 불교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하더라고요. 여러 싸가지 없는. 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한 세 판만 더 하고 원래 3세판 정시잖아요. 아직 흑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내래 그 여자가 담탱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한 게 과연 잘했는가? 응? 아니 성경 말씀만 전한 뭐래? 애가 1,000원 뺐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흘렸을 수도 있잖아 요나나. 어? 왜 그래? 그 덕분에 제가 정직한 아이로 자랐을까요? 그 다음에 슈퍼에서 그때 뭐 한이 맺힌 초콜릿을 또 훔쳤어요. 10개를 슈퍼 아줌마가 봐주더라고요. 난 그분이 더 위대했어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돈 많은 불교 오빠한테 시집간 고년보다. 아, 오늘 근데 펜을 안 붙네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제 욕해서 그런가? 다시 그러나 자 그럼 또 불력의 힘을 보겠습니다. 나무아비타미 관세음보살. 자 3판 들어갑니다. 근데 불교도 그래요. 그 고행과 그 진리를 탐구하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불교에서 뭐 기와장 몇 장 사면 뭐 악마를 퇴치해주고 막 집에 부적 써주면 아니 어떻게 부처 핸섬 부처님 잘생긴 핸섬 저 부처 이거 이제 왼쪽에 또 이제 풀하우스면 잣됩니다. 제 스트레이트 길을 100원 없네요. 그 부처님이 왜 악마를 퇴치하고 그러니까 뭐 왜 대학 가게 해줍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상대 군인도 뭐 종교를 가졌어. 신실한 신자야. 이쪽도 똑같은 종교야. 신실한 신자야. 뭐 불교, 기독교, 무슨교, 이슬람교 다 떠나서 같은 종교야. 근데 걔들이 전쟁 상황에서 똑같이 기도해. 주여 저 적군들을 제가 다 죽일 수 있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소서. 어떡하라고 그 신은 어떡하라고 어떡하지? 예.
그나저나 너 700조가 넘었네요. 방금 아까 잘 먹었네요. 예. 자, 그래서 저는 무교도, 예, 저 무교동 낙지도 괜찮다. 예. 벌었습니다, 지금. 몇 조 전? 660에서 40여 조를 흑자를 내죠? 자, 마지막 판 갑니다. 예, 제가 오늘 어릴 때그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 얘기하다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어릴 때그 철야 예배를 어머님이 강제로 데리고 다녔어요. 저 진짜 강제로 끌려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철야 예배가 지하 기도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그 통성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럼 막, 난 그때 내 정신을 누가 저 벤츠로 잡아서 빼는 줄 알았어. 그 신디사이저 음악을 깔아요. 철야 예배 때, 금요일 날. 그럼, 이런 신디사이저 그 목사님 따님이 연주를 했었는데, 그렇게 연주를 하고, 주여 삼창을 외치고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통성 기도는 말 그대로 통곡의 소리에 아주 그냥 통성,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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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안 해. 난, 다눈 감고 하는데도 나, 이상해. 나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 주여를 왜 해. 그래갖고, 그 주여 삼창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삼천원 사천원 오천원 한 달에 있잖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 돼. 왜 그래 신실한 신자 같거든. 막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난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속이 또 되게 안 좋았어. 근데 이제 그 마룻바닥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나 진짜 도가니 그때 안 좋아진 것 같아. 지금도 아주 그냥 그래갖고 무릎 꿇고 하는데 나는 이제 막 하니까 뭐 주여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척만 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기도한다면서 머리로 내 엉덩이 자꾸 치는 거야. 속도 안 좋은데. 나도 모르게 살짝 실수를 했어요. 소리 나는 방구는 냄새 안 난다는데, 난 소리 안 나게 꼈지.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더 신앙심이 확 올라가, 주여! 그러더라고. 난 미안했지. 기도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이 있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분노의 눈길로 보는 것 같아서 봤더니, 그 집사님이 나를 노려보면서 초코파이 드시더라고. 주여 모든 죄뭐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했던 그 양반이 자기 엉덩이를 쳐놓고 아속안 좋은 애를 엉덩이 쳐서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던 분이 제가 살짝 흘리니까 신앙심이 한 180배 올라갑니다. 주여 그러면서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지금 얼마야? 60조. 저 내가 오늘 야, 그것도 오늘 교회발로 갈까? 벌었어? 공교롭게 이러면서 이제 우연히 교회 얘기했더니 잘 되네 그러면서 우연의 일치를 또 교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국 문서에도 나왔대잖아요. 한국에 기독교 들어갈 때 기복 신앙 위주로 전도를 해라. 그게 잘 먹힐 거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왜 우린 세계 선진국이 안 됐죠? 미국에서 총쏴 죽이고 뭐 하는데 가장 기독교가 많다는 그 나라가 가장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기복 신앙 위주로 전도를 시켜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3,000원을 헌금을 내야 되는데 2,000원 냈으니까 넌복못 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여선생 그 여자가 나중에 불교 오빠한테 결혼을 했을지언정 저를 걱정해줘서 집에다 전화한 것 같아요. 이 자식도 한번 나오죠? 어머? 이러면 나 갈등하잖아. 너 가져라 이 자식아. 치사하게 거기서 체크하니까 내가 당황하잖아. 자 마지막입니다. 저 정말 진짜 왜 오늘 그 괜히 옛날 생각이 나갖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은요. 715조로 오늘 좋은 결과 냈다. 하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주여! 그분이 기도를 먼저 하셨어야 될 거는 앞에 앉은 저속 불편해 보이는 저 자식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 시간에 방구를 끼지 않게 하소서 그랬으면 막았을 텐데. 자, 막판 진짜. 나 오늘.
예, 그분이 그 화양동 사거리에서 안경점 하던 백집사님입니다. 백집사님. 예. 갑자기 그냥 교회 천장을 뚫고 나갔듯이 엎드려서 기도하던 분이, 제 엉덩이 머리를 툭툭툭툭 치던 분이 찌요! 옛날에 그런 거 있대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 자리에 사람 많이 타갖고 승용차 이제 뒤에 세 명 앉을 때 있잖아요. 근데 좌회전을 쫙 그 커브를 꺾는데 좌측에는 못생긴 여자가 탔대요. 이건 뭐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못생긴 여자 쪽으로 이렇게 기우니까 그 집사가 그러더래요.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더니 끽 반대쪽으로 꺾는데 오른쪽엔 또 예쁜 분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주 뜻대로 하소서 그랬다는. 뭐 그 사람이 다 자기 그 자기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놀던 그 레고 장난감을 모르고 그거 밟아봐요. 미쳐버립니다. 그걸 밟았을 때 누군가는 아 오늘 참 진짜 일진 더럽겠네, 나 오늘 일진 아주 더러울 거야 라고 자기 암시하면 또 그대로 일어난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와 오늘 내가 진짜 상사한테 먹 같은 경우를 당할지도 모르는 걸 요걸로 액땜했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또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흑자일지 적자일지 봤지만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적자를 면하고, 적자였잖아요 계속. 아까 30여조를 적자를 보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트로 쫙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거기다 3하고 이 스트레이트 좋다, 괜찮다. 여기서 차를 스트레이트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밟아서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낫을 수도 있는데요. 아, 얘 또 플러시까봐 또 못 가겠네요. 네. 자, 더더군다나 플러시 스페이드가 많이 안 보입니다. 요거는 꼬시는 걸지도 모르고, 근데 이건 지금 꼬신 건 아니에요. 플러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먹었으면 좋겠네요. 예, 먹었습니다. 자,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봬요. 주여!